8kg 다시 쪘나? 이세영이 통통한 볼로 입술을 쭉 내미는 귀여운 포즈를 취했다. 이세영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에 팬들이 보내준 커피차와 음료수 인증샷을 올렸다. 드라마 촬영 중 찍은 듯 극중 의상 그대로인데 발가슬에 달아오른 뺨이 너무나 귀엽다. 이세영은 앞서 인기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촬영에 앞서 어려 보이기 위해 8kg 살을 찌웠으나 촬영이 힘들어지면서 그대로 빠졌다고 고백한 바 있다. 한편 오는 9월 5일 첫 방송 예정인 KBS ETV 새 월화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는 검사 출신 한량, 간물주 김정호와 사차원 변호사 세입자 김유리의 로맨스 드라마이다. 이세영은 주인공 김유리 역을 맡아 이승기와 호흡을 맞춘다. 2,500만 뷰 이상을 기록한 노스나 작가의 웹소설 원작을 드라마화한 작품으로 섬세한 연출력의 이음진 감독과 탄탄한 필력의 이미정 작가가 의기투합했다.